안녕하십니까, 김홍걸입니다. 요즘 이 지방과 또 엊그제는 일본까지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정권교체의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또 1만 집중 토론에 참여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당이 상향식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소통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소수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만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당이 아니고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당이 나가는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당원이 주인 되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것이고 새로운 지도부에도 건의해서 꼭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